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보통 환수를 하면 10%만 하지만 이번에는 100%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로디모를 받고 있고요. 어찌 보면 리셋 수준인데 간혹 100% 환수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산후의 상태에 따라 가끔 대량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1200 이상 되는 어항은 좀 어렵지만 제 어항은 작으니까 가능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을 다 빼서 여기 리빙박스에 넣고 그다음에 생물과 산으로 전부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로딩 물을 전부 어항에 붓고 나서 소금을 탈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물은 거의 다 이제 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빙박스에 이제 산호하고 물고기 다 넣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어항 물량이 작아서 사실 리빙박스에 키워도 상관없을 것 같을 정도로 되게 작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뭔가 슬러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샌드도 전부 다 빼갖고 이제 세척을 하고 나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이제 여기 선포도 이제 같이 청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되게 달팽이가 많죠? 네, 이것도 전부 싹 깨끗이 한번 닦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수할 때는 선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좋대요. 이제 장비에 이제 뭐 각종 이물질이 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려면은 어쨌든 자주 세척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오늘은 대청소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선수전 이제 다 비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샌드까지 싹 뺐습니다. 그리고 수류모터 지금 보시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싹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볼텍은 전부 다 뜯을 필요 없고 이 안쪽만 뜯으면 돼서 세척하기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류모터 다 청소 끝나면 이제 이쪽 이제 하단 선포 쪽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거 제가 수류부터 사고 나서 처음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럽긴 한데 잘 닦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금 대충 닦았는데 좀더 닦아볼게요. 수류부터도 청소를 다 했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로딩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로딩물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수위를 맞춰서 소금을 다 넣고 일단 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용해되는 시간 동안 이제 하단 선포를 청소할 예정이고, 그리고 보통 환수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어항 세팅하실 때 물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해수염을 풀 텐데 그 전에 온도를 꼭 맞추셔야 됩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수온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 해수염을 풀어버리면은 이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꼭 26도 정도 맞춰놓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환수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신 이건 이제 40와트짜리거든요. 이거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거 환수할 때는 이걸로 쓰는데 일단은 수류모터는 지금 청소하고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이걸로 물을 순환시켜 놓을게요. 네, 엄청 세죠, 지금 봐도.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수온을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 그때 이제 해수염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모터 돌리고 있으니까 하단 쪽에 이제 청소를 해볼게요. 우선은 스키머부터 이제 분해를 할게요. 제가 지금 똥물이 엄청 있죠? 네. 그리고 스키머도 일단 코드는 다 뽑아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다라인 붙여놓은 것도 뺄게요. 그래서 자, 이 녀석도 지금 달팽이가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걸 떼고 지금 보시면 엄청 더럽죠. 지금 안에도 그렇고. 네, 이것도 싹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말 필터도 이제 일단은 제거를 할게요. 이제 선포도 덜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전에 물이 혹시 더 흐를 수도 있으니까 수건을 깔아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선풍 청소는 다 끝났고요. 이제 스키머도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부터 다 했고요. 이제 많이 깨끗해졌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제 그 달팽이도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위에는 아직 지금 그 온도를 맞추고 있고요. 이제 로딩물을 선풍 쪽에도 다 넣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수온을 맞추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수염을 풀게요. 물이 조금 모자른데 로딩물 다 받고 나서 그 다 받으면은 이제 리턴 모터로 순환하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히터로 돌리고요. 위에서도 이제 히터로 돌리겠습니다. 히터 지금 아직 잘 돌고 있네요. 물은 거의 다 이제 채워지고 있고요. 일단 소금을 타기 전에 산소라도 풍부하게끔 해주려고 일단 기포기를 틀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온도는 지금 한 24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도 맞춰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우선은 해수염을 이제 세팅을 할 건데, 해수염은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레딧이 코랄 프로 솔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크로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SBS 이제 프렉이나 아니면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35ppt를 유지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35ppt를 유지를 하려면은 리터당 이제 38.2g을 맞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70리터니까 대략 그 환산을 해보면은 2.6kg 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샌드랑 이제 락을 넣게 되면은 이 제가 지금 설정한 이 물보다는 좀 더 수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물을 빼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넉넉히 한 2.5kg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세부적으로 이제 염도를 측정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한 2.5kg 정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수조에 바로 둘게요. 지금 온도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 놨기 때문에 해수염은 아마 금방 녹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얼마나 녹는지 시간 좀 재볼게요. 네, 해수염은 이제 거의 다 녹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키머도 일단 가동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해수염을 녹이고 그 안에 뭐 이제 분진이나 혹은 이제 뭐 찌꺼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스키밍은 좀 웨트하게 해 놓을게요. 네, 이제 기포 쭉 올라오네요. 락은 이제 좀 새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른쪽에 놨었는데 이번에는 센터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박테리아 다시 조금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산호도 부착을 해놓을게요. 일단 산호는 부착은 하는데 생물은 당장 넣으면 안 됩니다. 생물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정도 뒤에 넣는 게 좋기 때문에 기존에 받아놨던 왕물에다가 생물을 계속 키워놓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산호도 다 넣었고요. 그리고 일단 생물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생물은 우선은 이 소금통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100% 환수편은 여기까지고요. 혹여나 뭐100% 환수를 하게 되면은 뭐 생물에 타격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이제 경과를 이제 어떻게 돼 있나 이제 영상을 따로 그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